안녕하세요. 민성호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소개는 아니고요. 전원주택 같은 마당이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야당동에서 야당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같습니다. 성인 도보 5분 정도면 야당역에서 전철을 탈 수가 있고, 원래는 운정역에만 급행열차가 있었는데요. 1월 달부터는 야당역에 더 많은 급행열차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까지도 40분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실사용 면적이 33평인데요. 대가족보다는 2, 3인 가족이 전원주택 느낌으로 살수 있는 아주 예쁜 집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꼼꼼히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할 테라스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주차를 하고 실내로 들어가는데요. 1층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이 나무 울타리 쪽으로 출입문을 하나 더 내놔서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비가 안 맞게 번호키가 있어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에 마당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동공간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탑승까지는 6칸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티센그룹 제품이네요. 오른쪽 집은 분양이 됐고, 이 왼쪽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버 타입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17평이고, 서비스 확장을 해서 실사용 면적은 33평 타입입니다. 왼쪽에 하얀색의 신발 수납장이 3칸이 있어요. 이 전실은 보통 33평형 빌라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이 오른쪽에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아치 형태로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신발이 더 많아서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발 수납장을 얼마든지 짜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다면 유아차를 계단실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요 안쪽에, 혹은 자전거도 요 안쪽에 실내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에 약간 슬림한 제품의 3인용 주문입니다.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주방과 거실이 오픈되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 40평대 정도 되는 거실과 주방 크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넓어 보여요. 근데 방들은 약간씩 작았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입구 왼쪽에 요 정도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과 거실은 다 마루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방이 이쁜 편인데, 요즘에는 상부장을 대체로 안 하는 추세입니다.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한 주방의 모습인데요. 상부장을 안 하면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수납장을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8칸의 문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방금 보여드린 방이랑 비슷한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실과 안방에만 에어컨이 있고, 그래도 온도는 개별적으로 다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하얀색과 금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주셨네요. 해바라기 샤워기는 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스탠드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현관 입구에서 33평 이상 되는 40평대 이상의 거실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을 표시를 해드릴 텐데 이 뒤쪽과 저 안쪽에 있는 방 가기 전에 이렇게 넓은 거실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방들은 약간 작지만 거실 주방이 커서 큰 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흰색과 이 상판은 멀바우 원목으로 얹었네요. 그리고 여기 식탁등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이 싱크대보다 단차가 더 낮은 식탁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가 있어서 물이 조금 덜 튀는 사각 싱크볼과 이 주방의 형태도 대면형 주방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공간에는 밥통, 그리고 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부짜리 전기레인지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수전도 낮은 쪽에도 있고 높은 쪽에도 있네요. 그리고 마당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주방 쪽에서도 계단을 통해서 이 데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거실 쪽에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점검을 할 때 이 드레스룸 행거 이 기역자 길이를 체크하지 않았는데 촬영이 끝나고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는 길이가 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옷은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약간은 호불호가 있는 이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딱 안방 화장실 사이즈예요. 샤워 수전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에 아치 형태의 문을 만들어서 약간은 프렌치풍으로 귀여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티비거는 아트홀 쪽에는 양쪽의 조명과 600에 12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에 에어컨, 거실에 에어컨, 거실에 추가된 거는 공기청정기가 추가되어 있네요. KCC 이중샷입니다. 주방 쪽에서는 데크를 깔아놔서 주방이랑 가깝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드실 수도 있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여기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에는 이 잔디와 조경을 조금 해서 마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반려견을 여기서 키워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린 아이가 있다면 여름철에는 위쪽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여기에 수영장을 만들어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을 못 가니까 여기서 올여름 휴가를 보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영상 시작할 때 여기서도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집은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테라스 빌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